열로야 제주에 감사합니다. 6월의 제주는 그야말로 꽃잔치입니다. 해바라기와 수국, 문주란과 철쭉 등 정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숭배와 기다림이란 꽃말을 가진 이 해바라기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보면 더욱더 운치가 있고요. 또 6월부터 순차적으로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파돌이 향목유적지일 때 현재 만개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인생샷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해수욕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천년의 섬 비양도입니다. 비양봉 능선 곳곳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과정에서 진입로를 만들거나 나무를 제거하면서 2차 피해가 생긴 겁니다. 특히 비양봉 일대가 부서지기 쉬운 화산토인 송이로 이루어져 훼손이 심합니다. 이제 나무 내리던 길 이런 게 전부 송이들이라서 전부 지금 그 이제 흘러내리고 그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2014년 비양도에서 처음 확인된 재선 충병은 이미 도지정 문화재인 비양봉 정상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물량은 3년 전보다 9배 늘어날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섬속의 섬 우도에서도 지난 2015년 이후 재선충 방제로 12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은 바람에 타고 4km 이상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천연기념물 범섬과 문섬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섬들은 재선충 발병지역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 소나무 고사목 250여 그루가 고사돼 매개충의 산란 장소가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고사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매개충인 솔선한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발적으로 뭐 한두 개 채가 한두 개 채 매개충이 그쪽으로 날아간 경우 쉽게 정찰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제주 부속섬은 재선충병 방제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예찰 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주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충원묘지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대부분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현충일 성명과 보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현충일 당일은 대규모 유세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43개 읍면동마다 한 개씩 투표소가 설치됐고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서귀포에서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일반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요. 아이스크림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보시면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또 커피와 다양한 음료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조금 놀랐어요. 한 3, 4시 이후로 이 시장 들리시면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말 13가지 정도에 되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특히 인상 깊은 건 이렇게 우도 땅콩 막걸리 맛, 또 우동 딱 우도 땅콩, 또 레몬 바른 감귤, 여기 보시면 제주 녹차 등 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산대 옆에는 제주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도 땅콩도 팔고 있고요. 보면 돌미역 팔고 있고
제주의 톳 유명하죠. 톳도 팔고 있고요. 그 땅콩 관련된 물건들, 땅콩 캐러멜, 땅콩 초콜릿, 땅콩 크런치 등등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우뭇가사리도 팔고 있대요. 네, 제가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컵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저는 우도 땅콩 막걸리를 시켰거든요. 오, 땅콩 맛도 나면서 이 막걸리 맛도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우유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땅콩 맛이 더 첨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 맛있고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제주 방문하시면 이런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던 록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콘서트가 6월 9일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보편적인 노래, 앵콜 요청 금지, 유자차 등 브로콜리 너마저의 대표곡들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제4회 보로맛 매매밭 축제가 7월 31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보로맛에서 열립니다. 황금빛 제주묘회과 보랏빛 라벤더밭, 하얀 메밀이 어우러진 보로맛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김만덕 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6월 29일까지 이정미 작가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사람을 주제로 제주를 상징하는 돌, 바람, 물 그리고 사람으로 축약된 도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네, 제주의 더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에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다만 오종 농도가 오후 한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요. 모레부터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다가 모레부터 다시 흐려지다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에도 별다른 특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내일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서 결항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은 초당 1.5m, 시정 상황은 6,000m입니다. 항공기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항공기 연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최신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